뉴욕 타임스퀘어의 영화 속 악당이 하늘을 나는 이 남자의 정제는 허유진 기자 입력 2021년 6월 23일 11시 8분 뉴욕 하늘을 나는 이 남자의 정제는 허유진 기자 입력 2021년 6월 23일 11시 8분 21일 오후 현지 시각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45번가에서 호버보드를 타고 하늘을 나는 남성의 영상이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퍼지며 화제가 됐다. 헌터 포월드 인스타그램 21일 오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45번가에서 호버보드를 타고 하늘을 나는 남성 트위터 위아래 검은색 옷을 입고 카메라가 달린 헬멧을 쓴 한 남성이 호버보드를 탄 채 상공을 가로지른다. 드론처럼 생긴 호버보드 위에 올라 서 있는 남성은 손에 쥔 리모컨으로 호버보드를 조종하며 스웨임을 이동했다. 사람 키를 넘는 높이의 상공에서도 그는 두 다리만으로 중심을 잡은 채 평화롭게 비행을 계속해 나갔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정신가의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 소각한 그린 고블린을 떠올리게 하는 남성이 등장의 화제다. 그린 고블린은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악당으로 전신 스틸을 입고 호버보드와 유사한 비행체에 올라타고 달리고 중심을 잡은 채 상공을 활보하는 캐릭터다. 21일 현지 시각 뉴욕포스트는 이날 오후 타임스퀘어의 브로드웨이 45번가에서 하늘을 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광고 구조물을 뛰어넘는 높이를 활동하는 남성은 브로드웨이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가 하늘을 나는 모습은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퍼지며 화제가 됐다. 대부분은 멋지다,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등등의 감탄을 보냈지만 일부 메시지는 사람 많은 곳에서 바다처럼 하면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며 우려를 보냈다. 호버보드를 탄 남성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남성의 영상을 공유한 유튜버 헌터 코왈드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영상이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제작됐다고 밝혔다. 헌터 코왈드는 호버보드를 타고 돌아온 자동차 살라큰 나무 위를 질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등을 올리는 유튜버다. 이 남성이 탄 호버보드는 온리 호버보드, 우리 제품으로 추측된다. 보드 가격은 약 2만 달러, 약 2,270만 원, 8개의 대형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등으로 작동한다.